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뭐야 그래요 지금? 그 야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와.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아니 마리아 여기 좀 신기한 동네인데. 우리랑 수초를 지은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럼 우리 집 어떤 집 지을 건지 보러 가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집 한번 보러 갑시다. 짜자잔. 지금 계단 지금 범상치 않거든요 지금? 여기 옆에 침실도 바로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보면 침실 이게 게스트룸인가봐요 그러면? 아, 게스트룸으로 쓸 수 있는. 와 지금 딱 밖에 뷰 보이고요. 여기 화장실. 오 화장실 너무 고급져. 역시 모델하우스 상징 꽃이 있고요. 이 모델하우스가 가장 비싸게 세팅되어 있는 모델하우스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들었다가 그냥 바로 부셔버리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파는 거예요. 수 있어요. 오, 최고 사양의 집은. 최고 사양. 아니 이거는 보석이 너무 아까운 퀄리티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봐야죠. 지금 가운데 이게 홀도 있고 싶고. 2층 안 보고 거실. 잠깐만 이것도 보여줘야죠. 여기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이렇게 쾌적한 세탁실. 어 그리고 여기 약간 빨래 말릴 수 있게 딱 야외로 나가는 것까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조명 봐봐요. 지금 본 거 되게 럭셔리하지 않아요 진짜? 국민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국민아. 응. 우리 집이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 잠깐만 여기가 지금 저 깜짝 놀랐어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거실. 아 근데 여기도 있어. 여기에 거실이 있고 또 놀라운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쭉 가면 여기도 거실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쌓는 공사를 따로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밖에 있어. 그리고 여기 수영장 뷰 옆집입니다. 그리고 부엌도 너무 넓고 요리를 안 하던 사람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창이 엄청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치워놔도 너무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냉장고 그리고 여기도 약간 간이 주방에다가 팬트리가 여기 있습니다. 팬트리가 1층 한번 가봅시다. 약간 이렇게 계단 내려올 때마다 성공의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또 거실이 또 있어요. 공용 거실. 잠깐 여기 안방인가요? 네네. 여기 너무 넓다. 진짜 누가 봐도 부잣집인데요 이거는. 와 여기는 보통 화장실 들어갈 것 같은데 화장실이 아니에요. 드레스룸이 여기 있고 요 방향으로 돌면 화장실입니다. 약간 답답한 감이 없게 그냥 다 개방이 돼 있어. 욕조에서 이렇게 침실을 바라볼 수 있고. 근데 여기도 빛이 바로 이렇게 다 들어와요. 아니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욕조에 드레스룸이 또 있어. 그러니까 부부끼리 따로 쓰라는 거죠. 여기 남자 저긴 여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옷이 벌써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또 방이. 오 여기 진짜 조명이 너무 멋있는데요. 자 여기 방 하나. 여기도 이제 옷 수납할 수 있는. 좀 특이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옷장 붙박이장을 넣는데 넣어놨어. 안쪽으로 넣었으니까 훨씬 안에 깊이감도 있고 훨씬 좋은. 그러니까요. 여기 화장실? 공용 화장실. 아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보통은 변기랑 같이 있는데 여기 이게 따로 있고 여기는 변기 따로 있는. 자 그리고 여기 방. 여기도 방 하나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방에서 여기가 드레스룸. 아니 여기 드레스룸이 알차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 짓는데 얼마입니까?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땅값 제외하고요. 네, 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쳤을 때 그쵸? 1.2 밀리언 달러. 11억 정도. 11억 정도. 이 정도 건축이면. 아 근데 땅값도 사야 되니까 위치가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네. 괜찮은지는 옆에 집 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곳에서 하는 다른 집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수영장 있던 집이죠? 네. 짜자자자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네 채 있는데 네 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도 한번 보면서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자 이번 두 번째 집. 두 번째 집입니다. 여기도 딱 트여 있는 느낌이 있고요. 아, 복도가 되게 넓어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 뭐지? 여기 화장실 있죠. 여기 나오기 전에 아 아니 그래 안 보이게 안쪽으로 놓았어. 여기 들어가자마자 저 요건 뭐죠? 요거 국민이 지금 들어가는데. 아 여기 좀 신기하게 왜 호주는 항상 이렇게 문 바로 앞쪽에 방이 하나 있죠? 있는 거죠? 아 굳이 문 앞에 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방 개수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아 여기 그리고 손님들 왔을 때도 머물기 참 좋고. 와 방도 너무 아늑하고 좋다. 아 문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그렇게 드레스룸도 많고. 드레스룸? 와 여기도 딱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 여기는 다 페인팅을 한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들어가면 잠깐 이거 뭐죠? 아니 가는데 계속 뭐 미로처럼 뭐가 많아. 뭐 많아? 여기 화장실 있고 화장실 있고 여기 수납 여기
우와 잠깐만 여기 계단도 멋있어요. 여기 느낌도 너무 좋은데요? 와 느낌 너무 좋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테이블, 부엌. 여기 약간 되게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면 안쪽에 사는 요리들 여기 다 있고요. 여기 수납이 진짜 잘 돼 있어. 어쩌고 보면 수납이 진짜 잘 돼 있어. 그리고 여기는 약간 세탁실인가? 아 그렇네. 여기 세탁실 위치 좋네요. 이렇게 네, 여기 좋은 거 같아. 딱 붙여서 나오는 게. 여기도 또 거실 앉아가지고 TV. 잠깐만 여기도 또 있어. 약간 영화관처럼 단계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볼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네. 지금 보시면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TV 볼 사람 TV 보고 여유롭게 즐길 사람은 여기서 즐기고 또 여기 썸룸 같은 그런 욕조에 문 이렇게 탁 열려가지고 와 잠깐 수영장이 바로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건가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이 아, 있게 문이 여는 게 있어요. 물에 들이던지 와 물이 너무 예쁘다. 이 야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수영장도 딱 예쁘고 와 이렇게 앉아서 애들 수영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위에서 보면 와 집이 얼마나 리얼리한지 와 천장 높이 보세요. 천장 높이 와 이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올라와 보자. 여기도 이제 공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 여기는 진짜 거실이 발달돼 있어요. 네. 여기 돼 있고 잠자는 거 방 좋다. 샤워실이 방 안에 하나씩 다 딸려 있어.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또 방이 있거든요. 와 여기도 안쪽으로 다 이렇게 봐봐요. 지금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 있고 침실이 있고 또 화장실 화장실 아니야? 여기 좋다. 왜요? 연결돼 있어. 어? 이거 화장실 하나를 아 좀 딴 방이랑도 연결돼 있어. 네네 괜찮다. 화장실이 또 너무 여러 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실 변기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러네.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이제 가장 큰 방인 것 같아. 너무 큰데? 잠깐만 와 이거는 잠깐만 아니 무슨 여기 호텔 호텔 아니 고급대도 이렇게 안 넓어요. 요 멀리 있어야 지금 공간이 보이거든요.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문이 없고 욕조. 여기는 욕실이 습기가 건식으로 쓰니까 문이 없네요. 우와 그리고 변기 변기 있고 샤워. 아 근데 여기 방들이 여유가 있네요 좀. 짜자잔 여기 같이 쓰면 멋있네. 아니 되게 좋네 진짜. 이런 살고 싶다 진짜. 여기는 얼마인가요? 여기는 1.3밀리언이에요 말은 지금 1번 2번 중 뭐가 많이 들어? 3번 여기. 솔직히 1번도 진짜 괜찮았는데 이 수영장 뷰에 약간 마음이 홀렸어. 여기가 좋아 처음 집이 좋아? 여기가 아 여기가 더 좋아? 그래 좋아. 세 번째 가볼까? 세 번째 가볼까? 기대가 되는데요 세 번째.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조금 더 가격이 여기 괜찮은 집이라고 하거든요. 가격부터 먼저 듣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이요? 이 집은 이제 83만 불 한 7억 5천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집이고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볼까? 아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방은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약간 응접실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화장실색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이 수납 공간 있고 네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빨리 하는 곳인데 혹시 조금 크냐 약간씩 작아졌어요. 아 여기는 약간 그게 있네. 여기 서재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마련이 좋아하겠네. 네. 그리고 잠깐만 수영장도 있어. 와 지금 물 떨어지거든요. 여기도 수영장이 있는데 가격이 확 떨어졌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썬룸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별거 없지 않아? 별거 없다고? 아까 큰 집을 보고 왔더니 별거 없대요.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뚫려있어. 그러니까 창이 여기 유리가 큰 거 많이 쓰나 봐요. 사실 이 집도 진짜 엄청 좋은 집이거든요 지금. 아 보조는 그건 없네요. 아, 우리 지금 좋은 거 보다가 하니까 조금씩 아쉬운 게 좀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람 참 간사하네. 아 근데 저는 여기 좀 마음에 드는 게 가격이 거기는 좀 많이 비쌌잖아요. 합리적인데 또 수영장까지.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아니 진짜 이런 공간이 있어. 거실 또 공간. 아 네. 구미가 마음껏 넘어질 수 있는 공간. 아 이렇게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와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있고. 2층 방에서도 모일 수 있고. 아 여기는 약간 이런 공간이 많네요. 여기서 일 많이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너가 13억 못 모았지? 공부해 이래. 약간 특이하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봐보세요. 아니 이게 좋다. 애들 딱 공부하다가 만약에 똥 마렸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또 방 있고요. 오! 애기 방이다! 아 그러네. 아 약간 여기는 지금 막 신혼 신혼데 여기 애기 딱 이렇게 해서 아 느낌 아늑하고 너무 좋다. 또 이렇게 나가서 이건 뭐죠?
수납 아닐까? 여기가 빈 공간을 다 수납으로. 아 수납이 있어요 여기. 뭐야? 여기 국민이가 수납돼 있네. 또 옆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도 방이 있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북박이장이네. 네, 북박이장으로 돼 있어. 약간 우리나라 코드다 여기는 조금 더. 여기도. 여기 방. 아 근데 방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야. 방 꽤 크고 여기도 다 수납이 있어. 그리고 여기를 쭉 가면. 우와. 여기가 안방인 거죠. 또 뷰도 딱 좋다 트여가지고. 여기도 안방도 꽤 커요 여기. 어 잠깐 드레스룸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역쪽으로 연결된다. 여기 드레스룸 상당히 큰데요? 그니까 여기도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이 역시나 문이 우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아니, 근데 화장실 원래... 그리고 변기. 그리고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게 테라스가 여기 너무 넓어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덮고 치워서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 너무 좋다 이 공간.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약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진짜? 네. 여기가 75만 불이요? 네 그럼 6억 한 8천 정도. 네 이제 마지막. 여기도 느낌 좋은데요? 짜자잔. 저 약간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러네. 체감이 비 여기 문이 여기 창문 창 뚫려 있고 여기도 뭔가 주차장이 연결될 것 같고 손 씻는데 주차장 차 되는데 예, 예. 여기도 조그마한 미디어실이 있네요. 와 6.8억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와 이 퀄리티로 나온다고요? 와 이쪽 왼쪽은 뭐죠? 어? 세탁실 여기도 세탁기에 넣을 수 있는데 세탁기는 안 넣었네. 네, 여기 세탁기 넣을 수 있고 여기 나가서 빨래 넣을 수 있는 곳. 짐 보세요 짐.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오 여기 또 큰 거울. 아 여기가 방은 좀 좁은데 뭔가 답답해 보이지 않고 훨씬 또 괜찮은데 여기도? 여기가 팬트리가 진짜 잘 돼 있다. 또 요 짐 또 있네. 여기 공간 넣을 수 있는 공간들. 여기도 이제 거실 형태로 앉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여기가 니은자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바람이 되게 시원해요. 해보세요. 아 근데 느낌 너무 좋잖아. 네. 아 여기도 이렇게 앉아서 옆집이 수영장이니까 물을 같이 즐길 수 있어. 자 2층 한번 올라가 봅시다. 2층 지금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련님 따라오세요. 또 거실이 있습니다. 아 좋네. 여기가 뭔가 같이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간들 되게 많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조. 그래서 양쪽으로 퍼지는 구조. 그러니까 쫙쫙. 와 여기 지금 이쪽에 사무실 있고 여기 방 먼저 여기 이 방부터. 여기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좀 넓어 보여. 그러네 넓어 보이네.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에 진짜 제가 엄청난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뭐? 짜자잔. 아 드레스룸도 되게 넓고 좋다 여기. 와. 이게 근데 여기 약간 따뜻한 분위기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까 넓어는 보이네요 진짜 방이. 진짜. 여기도 일하는 공간이 있네요. 약간 죽은 공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어, 여기서 한데. 일해도 괜찮겠다. 여기는 화장실. 잠깐. 오! 저 이렇게 작은 침대도 처음 보는데 여기서는? 네, 싱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싱글에다가 책상 딱 놔두고 그리고 여기도 또 방이 있습니다. 너무 아늑한데? 여기 약간 아늑 컨셉인 것 같아요. 또 여기도 방. 짜자자잔짠. 와. 진짜 방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총 4개의 집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집이 가장 좋을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가격까지 생각을 해서. 어, 팀장님은 어느 집이 마음에 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집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도 개방감도 있고, 있고 개방감도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가지도 않고 색감이 좋고요. 저 마련님은요? 저는 돈 있으면 2번. 야, 자 여러분들의 선택도 댓글 남겨주세요.